말라들이 박채현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24절기 중 하나인 경칩이었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까지 지났는데 정말 우리 곁으로 봄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절기와 관련된 속담 한번 알아보죠. 우수는 입춘과 경칩 사이에 드는 절기로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등이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인데요. 이와 관련된 속담인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춥던 날씨도 누그러짐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풀과 나무에도 서서히 싹이 튼다고 합니다. 겨울의 끝, 봄의 시작, 설레는 3월이네요. 눈물이 말라.